시험 70% 했죠? 오케이, 오늘 복화2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색깔의 그렇죠, 색깔을 익히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뭘 가르쳐 줄 거냐? 색깔 묻고 답하기를. 여기는 그냥 묻는 건안 나오지만 선생님은 묻는 것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슬쩍 들었을 텐데 색깔 물을 때 뭐라고 물을지. 무슨 색? 뭐 어떻게 하냐? 혹시 들리던가요? 내 거에 집중해서 못 들었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It is yellow. Yellow. 한번 써볼까? I I T T 아니 이것만 노란이란 단어만. It is 누가 못 써? Y E L L O W.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노란색이다.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그러면 yellow란 대답도 필수면 우리말로는 어떤 색 또는 무슨 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컬러이지. 그렇죠. 아까 직거 안 하고 여기 엿듣고 있었나?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와우, 똑똑한데. 그래서 무슨 색이라는 표현 영어로 뭐다? What color? 이거.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아, 그렇죠. 누가 아다시죠 도대체? 이게 노랗답니까? 얘는 어쩔 건데? 얘 뭔데? 이즈. 이즈 이동. 뭐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동.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 동사도 쓰고 하다시도 쓰고 이런 문장이 있나요?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없어요. 비 동사를 쓰고 마무리하든, 하다시를 쓰고 마무리하든, 아니면 양념시를 쓰고 마무리를 하든. 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양념시, 뭐뭐 할수 있다 라는 양념이 들어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이 들어있는 모양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양념이 보이나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양념이 보입니까?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해도 된다 라는 양념이 보입니까? 나는 양념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양념 치킨이 아니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 같은데 이거. 양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학교에서 배웠어. should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뭐뭐 해야만 한다, 두 번째? must. 뭐뭐 해도 된다? may I go?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허락받을 때 쓰는 양념.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양념.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양념. 양념, 무슨 양념씨야? 비동사잖아!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의 뜻이 뭐야? 무슨 씨야? 이름씨 노란 꽃. 어떤 꽃? 노란 꽃 이게 이름씨야? 이름씨도 되지만. 무슨 씨야, 지금. 어떤씨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합쳐서 어떤이 뭐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노랗다. 그것은 it is yellow. 노랗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이 친구야? 니까 it is였던 것을 is it 하니까 물음표 붙여줄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하다시면 뭐이 안에 뭐 두가 들어있다가 뭐뭐 does it do it 뭐 이런 거 아니야? 위?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 컬러이지? what color is it 했더니 It is yellow. it is yellow. 그러니까 근데 멀리 있는 거 하나가 무슨 색깔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무슨 색깔이니 하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거 무슨 색이냐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색이니 말고요. 그것은 무슨 색이니 말고요. 저거 무슨 색이니는 뭘까요? 저것은 무슨 색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더진 옐로우. 네, 뭐 얘만 뭐로 바꾸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지금 얘를 뭐로 바꿔보라고 선생님 주문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뭔데? 왜요? 어? 왜요? 왜 어디? 아닌데. 이게 저것입니까? 저거 누구? 저거. 저거는 영어로 뭐다? 뭐 읽어요? That. 네. 그러면 저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줬어. 저거는 뭐다? That. 네. 이거는 뭐지? 이거 애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거 this, that, this, that. 그러면 저것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that is 하나 묻는다. That is what color야? 이제 자, 그것은 무슨 이거 궁금하면 그것은 무슨 색깔이냐고 묻는데 그때 뭐였더라? What color is it였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저것은 무슨 색깔이니라고 바꾸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뭐를 뭐로 바꾸란 얘기야? 이즈 대수로 그래, 그럼 저건 무슨 색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at? 하겠지. 그럼 이거 무슨 색이야? 하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무슨 색깔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러면 무슨 책은 What b��까? What book 하면 되겠네. 그렇지? 무슨 영화? movie? What movie 하면 되겠네. 무슨 음식? What food? 그러면 내가 뭐 어떤 다른 나라 해외로 여행 갔는데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럼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라고 묻고 싶네. What food is it? 이거. 그래도 되지 마. 가까이 있는 거.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What food is this? 그래. 이거 무슨 음식입니까? What food is this? What food is this? 그러니까 지현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은 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 묻는 거 무슨 색이니?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이거 무슨 책이에요? 동물이 영어로 뭐지? Animal. 그러면 멀리 있는 거한 마리야. 저거 무슨 동물이에요? What animal is that? Animals는 아니고 한 마리니까. What animal is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파래요. It is blue. It is blue. 그래서 이 it이 그렇죠? 내 입장에서 가까이 있어. 그리고 무슨 색인지 묻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는다? 가까이 있다니까? 이건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this? What color is th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pink. Get it pink.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 it이 내 입장에 좀 멀리 있는 느낌이야. 그렇죠? 그럼 색깔 묻기. What color is that? What color is that? 됐습니까? 저거 무슨 색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다음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그럼 이제 응용해 볼까? 여러 개가 있어.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갈색이야.
지금은 몇 개가 있는데 갈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있으니까 당연히 응? 몇 개야? 한 개지. 그렇죠?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갈색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미니 이즈 브라운. 헤이. 여러 개면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이거 영어로 뭐지? 그래. 그러면 한 개가 갈색이라서 지금 it is brown 하는데 여러 개가 갈색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A is brown. 선생님은 지금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They are brown.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color are they? 그렇지. 이것들 무슨 색깔인지 물어본 거야. What color are they? 됐습니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면 안 되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이거는 뭐 이번에 몰라도 돼. 하지만 앞으로 선생님 두번더 얘기해서 총세번 얘기하면 그때부터 알아야 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멀리 있는 거 하나는 우리말로 저것이라 그런다 그랬지. 자, 근데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상황도 있지만 멀리 있는 여러 개를 가리켜야 할 상황도 있겠지. 이렇게 손가락을 우우우 이렇게 주고. 그럼 우리말로는 이거는 저것인데 우리말로는 뭐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너 이거 학교에서 본적 있어. 그렇죠. 멀리 있는 한 개는 that인데 멀리 있는 여러 저 멀리 있는 여러 개는 저것들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다시 써줄까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Those. 학교에서 혹시 만나본 적 없어요? Those. 처음 봐요? 안녕. Those. 저것들이야. 자,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겠네. 가까이 있는 한 개는 this고 이것이지. 네. 마찬가지. 어떤 의미를 가진 말도 있다? 이것들이란 뜻을 가진 말도 있겠지? 그거는 뭐다? These. That, those, these. That, those. 암만 길어봤자 얘들 둘은 근데 암만 길어봤자 that하고 this는 둘다 암만 길어봤자 It. 그렇지. It이죠.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얘들은 those하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It. 안만 길어봤자 They. 왜?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얘들은. 됐습니까? 네. 잘 기억해도 우리 갓길이 바빠. 네. 오케이. 그다음 It is orange. It's orange. 여러 개가 주황색이라고 얘기해봐. They are orange. They are orange. 맞습니까? 네. 근데 오렌지는 색깔을 얘기하는 단어도 되지만 뭐를 얘기하는 단어도 돼? 뭔가의 이름이기도 하지. 왜 이름? 과일 이름이지. 만약에 그것은 주황색이다라고 하면 it is orange인데 만약에 그것은 오렌지라는 과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조금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It is food orange.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은 주황색이다 할때 오렌지는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근데 똑같은 오렌지가 과일 오렌지를 얘기하는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영어 문장,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 중에 한 가지는 이름 씨를 문장에 쓸때 이걸 한번 생각하고 나서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셀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고 했어. 그러면, 자, 오렌지라는
과일은 셀 수가 있죠. 네. 너무 셉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오렌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It is a orange. It is on 오렌지. orange. 선생님, 오 아닙니까? 오렌지 할때 오가 모음이기 때문에 오 말고 on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it is orange하고 it is on orange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그것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It is on orange는 그것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오렌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on orang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뭐 그렇죠. 그러면 on orang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이제 오렌지 그것은 오렌지니라고 물어보라 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오렌지. 나는 답을 듣고 싶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부터 생각해야죠. 오렌지라는 과일은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그래. 그래서 on orang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했더니 그것은 오렌지야? It is on orange. 이거 하나 들어가고 이거 하나 없을 뿐인데 얘기가 달라졌어. 근데 아까 전에 무슨 색깔? 주황색. 아니 무슨 색깔을 And 영어로 what 얘기하는 거야? color is it? What color? 그럼 무슨 과일? Orange. 무슨 과일을 영어로 얘기해 보라고. 아까 보니까 과일이란 영어 단어 알구만. Fruit. 무슨 과일? Fruit, 무슨 과일? orange, 무슨 색깔? orange, 영어로 무슨 색을 영어로 말하라고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what 거기 문장 하고 싶으면 이지 붙이는 거고. 무슨 색? color? 무슨 과일? what color? what 그래서 그것은 무슨 과일이니? 라는 질문은? fruit is it? 했더니 it is on orange 한다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뭐냐? 오렌지라는 단어가 어떤 씨도 되고 이름 씨도 되는데 왜 어떤 씨도 되고 왜 이름 씨도 되고 어떤 색깔인지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무슨 무엇인지 과일 이름도 되기 때문에. 근데 과일일 때 묻고 답하는 거하고 색깔일 때 묻고 답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 그나저나. 알겠습니다. 그다음. It is gray. It is gray. It is gray. 그래서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purple. 네. It is white. It is white. whit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것이 까만색이면 It is black. It is black. 그것이 초록색이에요. It is green. It is green. 그다음에 뭐 할까? 빨간색이면 It is red. 초등학생 이런 색깔 알면 되겠다. 자, 쓰기 시험 바로 채점하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단어에서 틀린 것도 없네요. 이렇게 연습해 오셔야지 선생님이 따로 쓰기 숙제를 안 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